저는 지금 봉화를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예,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유튜버 신생 유튜버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려고. 저는 지금 봉화 음악회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이 정치병자들이 같이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 방송을 한번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 중에 이거 방송한다고 너무 뭐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크루즈 기능을 켜놔서 손을 안 대도 괜찮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안전벨트 맸고요. 예, 그냥 팔은 거들 뿐 그냥 핸들에 올려놓만 놓은 거예요. 예. 그 민방위복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무슨 그 색깔이 뭐죠? 그게 신천지파 뭐 색깔이라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이게 조금 좀 희한한 색이죠. 처음 보는 색인데 뭐 신천지 무슨 요한지파인가 무슨 색깔이라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로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 그 민방위복을 만든 업체가 어디냐. 에? 얘네가 너무 알뜰살뜰 저기 빼먹거든. 이번에 김건희 뭐 공사한 그 업체도 49만원어치 전기세도 에? 저기 빼먹었더만. 야, 도둑 전기를 쓰는 놈들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그거 공사하면서 돈 벌면서 빼먹으면서도. 그리고 또 두 번째, 민방위복은 그 색깔을 그냥 막 바꾸면 안 돼요. 알죠?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에? 저기 뭐야 노란색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복 색깔이나 막 이렇게 비슷하면은 민간인이 군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통적으로 노란 색깔이 공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 나 몰랐던 이야기. 예. 근데 이거 바꿨어. 그러면 이제 다시 노란색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또 권고가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바꿔야 돼. 그럼 또 해먹을 수가 있어. 정말 알뜰하게 해먹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야, 갑자기 예산에도 없던 돈을 그냥 그렇게 확 써버리고 돈이 빵꾸가 나니까 어디서 줄여? 안 바꿔도 될 일을 다시 또 바꿔야 될 일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애들, 에? 저희 군인 애들, 젊은 애들 그 군복값, 반스값 이런 거를 줄여서 지금 그걸 땜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찍은 그 친구도 아 월급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월급 200만원 올려준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반스값까지 깎는 이런 알뜰한 전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이게 어이가 없는 짓거리를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안 해도 될 일,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윤석열에 대한 논평을 냈어. 뭐라고 하냐면 기본부터 배워라, 기본부터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논평이 뭐 한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내용 그거야. 넌 기본이 안 됐다. 너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너는 기본부터 다시 해라. 인사고 뭐고 다 개판이니까. 근데 윤석열한테 그딴 얘기를 하면 뭐하냐고. 분명히 그럴 거 아니야. 밑에 참모에서 저기 이코노미스지에서 각하 기본부터 하시라는데요? 그래도 얘는 그럴 거 아니야. 야 씨발 나 어제 기본 시켰어. 야 안주 하나에 씨발 맥주 3병 기본 맞잖아. 이럴 놈이잖아. 기본부터 하라니까. 기본 시켰다고 씨발. 나 나이트가 맥주 3개 안주 하나 기본 시켰다고 그 얘기할 놈이라고. 얘한테 기본의 개념은 그거야. 안주 하나에 맥주 3병. 아 나 이런 애들한테는 조언을 해봐야. 진짜 아 영국 애들도 한심해.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놈한테 무슨 씨발 기본부터 하라고 얘기를 해. 기본이 아 저기 안주 하나에 맥주 3병이 기본이자는 놈인데. 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사람인데 진짜 열불이 진짜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하나씩 열불이 나니까. 와, 씨. 뭐 또, 그리고,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저기, 이번에 또 대구시장 가가지고, 그 상인들 만나서, 풍기인견, 뭐, 사람들 다들 아시죠? 그, 풍기인견이 굉장히 유명해요. 원래 그 풍기 지역에서, 저기, 나와서 이제 파는 건데, 그걸로 뭐 이제 속옷, 저기,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그, 뭐야,
모시 옷처럼 그렇게 입는 게 이제 풍기 인견인데, 야, 인견이라고 하니까 이 개고기 새끼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나 봐. 풍기 인견 이거 인조 아니냐? 뭐 계속 개소리 하면서, 아니 이건 그 상인이 천연 제품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인견이면은 인조견 하여튼 뭐 그건 것 같은데 하여튼 줘봐요 일단 얼마예요? 13만원이요 그랬더니 상품권 만원짜리 두 장 달랑 주고 씨발 뭐 하자는 거야. 옛날에 아니 얘 지금 씨발 옛날 그네 때 흉내 내는 건지 그네를 따라하는 건지 씨발 알 수가 없어. 어? 야 13만원이는데 씨발 만원짜리 상품권 두 장 주고 어쩌라고 개새끼야. 그리고 니가 야 지역 상품권들 다 죽였더만.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우리 어머니가 지역 상품권이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저기 40만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같이 그 광명이신데 모셔다 드리면서 야 기름을 넣어라 만땅을 넣어라 그래갖고, 아 그래요? 아 어차피 상품권 써야 되니까 광명시 가서 만땅을 넣으래. 그래서 넣었어. 카드를 딱 줬어요, 상품권 카드를. 그랬더니 안 된대. 아니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 왜 지역에서 쓰는 상품권이 왜 안 되냐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매출이 높은 주유소라 뭐 매출이 그게 바뀌었대. 한 뭐 저기 상한가가 얼마, 매출이 얼마까지 되는 저기 되면은 적용이 되고 매출이 높으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낮아져서 전에는 자기네도 됐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아 지역 살리자고 지역 상품권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일부러 가서 그 전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고 가서 넣었잖아.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게 지역 상품권이야. 근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은 그 지역 상품이 되지도 않는 거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바꿔놓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아 진짜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개념이 씨발놈이. 아 이번에는 제가 건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번에 건희가 비공개 행보를 광폭 행보를 했다고. 비공개 얘네들은 도대체 비공개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아나? 에? 말 그대로 비공개면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비공개 말 그대로 비공개야. 씨발 신문에 다 나. 뭐 어디 수원 세모녀 그 분향소에 갔다 뭐 어디 뭐 누굴 만났다 어디 뭐 수해복구 뭐 어디 현장을 갔다. 야 씨발 비공개라며. 그걸 왜 내가 아냐고. 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국정 직원이야 씨발. 야 비공개로 했으면 주둥이 닥치고 그냥 너 어차피 몰래 다닐라고 제2부속실도 없앤 거 아냐.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그냥 조용히 쳐 다녀. 뭐 씨발 그냥 다 떠벌리고 다녀. 그리고 아 진짜 야 국화를 야 조문을 갔으면 씨발 국화를 영정 앞에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거꾸로 씨발 뭐 펜싱을 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윤석열이 씨발 똥꼬 맨 한 번쯤 쓰시든 그 버릇 때문에 씨발 그쪽으로 방향을 하냐? 아니면 네가 뒤질라고 씨발 네 앞쪽으로 하는 거야? 아이 씨발 개념이 있어. 개념이 씨발 아무리 개념이라고 개념도 없냐고 씨발. 아 짜증나 죽겠어 아주. 하는 거 하나하나 나오질 마 씨발년아. 자꾸 씨발 눈에 얼쩡거리니까 씨발 더 열받는 거야. 저 보이질 말라고 비공개로 다녀 그냥 씨발. 어디 씨발 대통령 일정 그것도 뭐 네 팬카페에 올리지. 야 아 물론 네 입장에서는 네가 대통령이니까 야 씨발 내가 내 일정 올린 건데 씨발 핫바지 입은 새끼가 그냥 따라온 거야 이럴 수 있겠지 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국가 운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씨발 사전에 다 노출하면 야 내가 정은이면 씨발 마음만 먹으면 야 하루아침에 뒤지게 만들 수 있겠다 대통령. 야 누가 어느 나라 천지 씨발 미리 다 유포를 하냐고 대통령 동선을. 아 나 진짜 씨발 것도 진짜 쪽팔려 죽겠어.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씨발 기본화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본을 씨발 맥주 세계 안주 하나는 기본이 아니고 씨발로마. 아 나 씨발 연이었구나 좀 전에. 아 너가 좀 안 보여야. 아 물론 네가 보여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좋긴 한데
아, 사람 우리도 좀 살자고 우리도. 어? 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씨발. 너 그 맨날 그 꼴 보면서 어떻게 사냐고 하루하루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 야, 천일 된 거다, 천일. 어? 얼마나 죽일라 그래, 사람들을. 아, 건희 얘기 때문에 또 씨발 존나 또 혈압 올랐었는데. 그 누구지? 이름이 이진성? 차유람이 남편. 아, 나 그 새끼 그 저기 시인이라는 뭐 시인인가? 직업이? 아니 무슨 뭐 국짐의 저기 4대 미녀 김건희 나베 현진이 배현진이 저기 거기에다가 자기 어 마누라 차유람까지 껴야 뭐 저기 완성이 된다고 뭐 이쁘 뭐 아름다 뭐라는 거야 나 도대체. 야 페미들 왜 가만히 있냐. 여성 가지고 상품화하잖아. 어, 아름답고 젊은 애가 끼어야 된다고. 야, 페미들 어디 갔어? 노랑머리 찾아와. 얼평. 어? 노랑머리 어디 갔어? 야, 그리고 씨발, 얘네 네 명 공통점이 뭐야? 야, 존나게 돈처발려서 씨발, 얼굴을 다 돌려깎고, 씨발, 옆트임하고, 앞트임하고, 어? 옛날 사진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옛날은 씨발, 옛날 사진은 다 어디, 뭐, 분석했냐? 다 어디 소각했냐? 어? 야 옛날 사진들 보고 얘기해 씨발 어디 미녀라고. 야 그러니까 걔네들도 발끈하지만 나머지 애들도 윤희숙이나 이런 애들 발끈하잖아. 왜 안 끼워줬냐고. 야 그럼 조수진도 발끈해야 되고 어 누구야 정미경이도 발끈해야 되고. 나 근데 제일 지금 조용한 애 진짜 보고 싶은 애가 하나 있어. 우리 이은재 여사. 어? 아까진끼 알지? 아까진끼. 어? 옛날에 혈서 쓴다고 어? 아까진끼 말려놓고 저기 MS 마이크로소프트 어? 왜 독점하냐고 어? 고소한다고 지랄하면 뭐하나 진짜 궁금해. 얘네들도 씨발 발끈할 거 아니야. 어? 나는 씨발 얼굴 손 안 댔는데 나도 끼워줘 막 이럴 거 아니야. 너네 씨발 자극해 여자들을. 어? 야 그런 거 아니야. 애지간 해야지 애지간. 야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는데 모른다니까. 어? 아 쟤네가 좀 뭐 잘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 조선시대 때도 안 그랬어. 조선시대 때도 어? 조선시대 때 어? 지금의 감사원인 사원부가 있었지. 야 씨발 지금 감사원장이 야 감사원은 대통령께 충성하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해. 감사를 해야 될 것들이 어 도와줘야 되는 기관이래. 이런 씨발 그러면 야 검찰총장 뽑으면 검찰총장 또 그러겠네. 야 검찰 우리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이런 기관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씨발 아주 그냥 외증 징하다 징해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무슨 야 조선시대 연산군도 이러진 않았어 진짜. 어? 이번에 또 저기 자유대 구남식 간다고 그랬지. 아 진짜 거기다가 또 씨발 연합뉴스는 어 뭐야 동해를 일본해라고 떡하니 표기해갖고 방송을 하질 않나. 와 나 진짜 이것들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래 윤석열 자체가 완전 얘는 친일주의에 친일주의에 또 이제 이번에 또 사대주의에 또 끝판왕을 보여주더만. 야 너 아무리 네가 핫바지지만 어? 한나라의 대통령이잖아. 국가 수장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시진핑 주석을 배러 가야 된다고. 아 나 씨발 너 무슨 선조 코스프레 하냐. 뭐 씨발 인조 코스프레 하냐. 뭔 새끼야 너 도대체. 어? 아니 야 너 분명히 해도 일본 놈이야. 씨발 뭐야 도대체. 어? 아 진짜 친일파의 사대주의의 아 해도 너무한다. 뵙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야 한중회담이잖아. 한중회담 그걸 또 중한회담이라고 어 저기 또 바꿔서 또 현수막 걸어놓고 왜들 그러냐 도대체 니네. 어 야 제발 좀 그러지 마. 쪽팔려 죽겠어. 어 야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전시작전권이 없고 어 한다고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쳐도 자주국가야 자주국가. 헌법에 나와있잖아. 어, 너 법 전공했잖아. 그러면 헌법을 좀 봐. 자주국가라고. 어디 씨발 다른 나라 저기 어 주석한테 뵙기를 희망한다고. 아 그냥
아, 나도 시진핑 주석을 빠른 시일 내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대통령의 언어다. 맨날 술 마셔먹고 있으니까 시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단어를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시바. 그러면 너도 주둥이 닫고 있어. 건희는 시바 좀 저 나대지지 말고 시바 제발 좀 시바 니들 보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실방이 되려면 자 1000명 구독이 돼야 돼. 1000명 구독이. 근데 지금 3일 됐는데 지금 아직 650명 요 정도 구독이라 한 400분만 더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걸 라이브로 실방으로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실방을 하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제가 혼자 하더라도 이렇게 댓글 보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 서로 공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빨리 그 구독하신 분들 주변에 한 분씩만 딱 한 분씩만 더 구독을 강제적으로 좀 누르게 해주세요. 제 그 올린 영상 보니까 조회수가 800몇 개인데 구독이 650개면 보고 150명은 구독을 안 한 거야.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런 분들 안 돼. 무조건 구독해야 돼요. 보시면 의무적으로 구독하셔야 돼. 구독과 좋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그 어제부터 저기 그 검색창에 그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급발진 딱 치니까 딱 뜨더라고요. 그저께까지는 안 떴는데 어제부터 떴습니다. 그냥 간단히 시사급발진 쳐서 저기 구독하셔도 되니까 구독하기 이제 편해졌습니다. 지금 봉화마을을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음악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봉화마을은 여러 번 갔었지만 이 음악회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거기 노무현 생가를 가고 그 분향을 하고 하면은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상 가면은 마음이 착잡해요. 제가 그 원래 민주당 당원 가입을 2002년도에 했었어요. 민주당에. 왜냐하면은 나는 노무현 사람이 너무 좋아서 민주당원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가입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저는 민주당 원래 성향이 아니에요. 진보 성향이에요. 원래 저기 학생운동을 했었고 어떤 양반이 뭐 방송에서 저기 뭐 집회하고 이런 데는 뭐 원래 촛불 집회 전까지는 박근혜 탄핵 집회 전까지는 저기 정치인들이 연단에 안 오려고 저기 그런 적이 없고 자기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기 정치인들이 올라오게 저기 연단에 올라오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학생운동 할 때는요 항상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정상적인 정의당 진보정당들이 제 의원들도 올라오고 민주당 의원들도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사실 아무렇게나 요즘 세대들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원래 진보 성향인데 그래서 항상 옛날에는 투표를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어요. 왜? 현실은 이거 정치는 현실이에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다 투표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은 정의당. 지금 정의당 아니에요. 노회찬 의원 살아계시기 전에 정상적인 정의당일 때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옳아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실현하기는 힘들지만 그거를 앞으로는 실현해줘라. 민주당도 저런 정의당의 스탠스를 따라가라. 그런 의도로 저는 그렇게 전략적 투표를 했었어요. 항상 정의당 찍고 비례는 정의당 찍고 지역은 민주당 찍고. 근데 지금은 이 다음 우리 총선 때 봅시다. 이제 지금처럼 예를 들어 민주당 찍고 비례를 또 민주당을 찍어야 돼. 왜? 정의당 찍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라면? 완전 또라이 집단이 됐어요. 정의당은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져야 될 정당입니다. 찍을 수가 없어. 그러면 또 저번 지난 총선처럼 비례 또 몰빵해가지고
민주당 지금은 또 김홍걸이 양양자 막 이런 뭐 이 막 쓰레기들 막 온갖 뭐 보이지도 않는 잡쓰레기들 그냥 수박들 거수기 노릇하는 이런 비례들 또 찍으실 거예요? 아 정말 그러실 겁니까? 대안이 없어요. 또 찍어야 돼. 우린 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투표 기계가 ATM기가 되는 거야. 에? 그냥 기계야 기계.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찍어. 아 맨날 민주당 욕하면서 저 새끼들 저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선택의 폭이 없어. 그렇다고 국침 찍을 수 없으니까 이걸로 민주당 이 수박들이 이 개지랄을 해도 당당한 게 야 니네 야 선거 때 되면 또 누구 찍을 거야? 우리밖에 더 있어? 자 전라도 분들 자 보세요. 만약에 다음 총선 때 쫙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나오고 서른 나오고 이원욱 나오고 막 이런 뭐 박용진 나오고 이런 것도 쭉 나온다고 칩시다. 예? 어떻게 할 거야? 국진 찍을 거야? 뭐 저번 저기 지선 때처럼 저기 광주처럼 아예 투표를 안 하겠죠. 37% 그래도 37%만 투표를 해도 걔네들이 다 수박들이 다 돼. 예, 맞잖아요. 국힘 찍는 사람 극소수니까. 그러면 도로 또 수박당 되는 겁니다. 예? 또 수박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다른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 정당이. 옛날에 정상적인 정의당 같은. 정말 개혁을 주도를 하고 보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정상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상적인 진보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기치를 열린민주당이 다시 세워보려고 창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총선 때 자 지역은 그래 어쩔 수 없다 민주당 찍고 비례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개혁적인 사람들 왜 열린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비례대표 후보를 무조건 다 권리당원 전당원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예? 개혁적이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비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 예전에 최강욱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회 입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인들이. 예? 민주당 썩어 빠진 것들 말고 그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 해결의 변증법에 따라 세상은 정과 반과 거기에서 나오는 합이 새로 생성되면 그게 또 정이 되고 거기에 다른 또 반이 나오면 거기서 또 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게 정치되어 있는 그게 없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합이 나올 수 있는 대한정당 네. 열린민주당이에요. 자꾸 열린민주당을 뭐 민주당 갈라치기 세력이다 네? 저 첩자다 무슨 이재명한테 득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자 하는데 민주당 혼자서 목소리를 내는 거 이재명이 예를 들어 개혁적인 발언만 하면은 내부에서 오히려 잡소리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다른 정당에서 이재명의 목소리를 같이 힘을 실어줘.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 열린민주당도 이재명 의원의 그 개혁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하고 우리도 힘을 실어줄 겁니다 라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정말 민주당을 정말 깨끗한 청정 정당으로 하루아침에 확 탈바꿈 시켜주면 좋겠죠. 정치는 현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돼요. 왜? 다 쳐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당 수순까지도 할 수가 있고 분당이 돼서 걔네들이 표를 갉아먹으면 또 국집 일 좋은 일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든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됩니다. 네.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에 열린민주당 후보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수박들. 이낙연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는 열린민주당에서 그쪽 후보 내고 모든 선거운동을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어떻게든 그 새끼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낙연 같은 새끼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사라져야 대한민국 사는 거예요. 윤석열보다 더 나쁜 게 이낙연입니다. 윤석열은 대놓고 나쁜 짓 하지만 이낙연은 아닌 척 하면서 민주주의 지지자들 갈라치기 해가면서 그러면서 뒷작업하는 게 이낙연이에요. 내각제 준비하고 내각제 뭐 이거 힘들 것 같으니까 뭐 중진협의체 뭐 김진표가 들고 나왔죠. 뭐 개 생각만 갖고 그러겠어요? 다 이낙연이나 이 수박 새끼들 다 벌써 이미 얘기 다 하고 플랜 A, 플랜 B, 플랜 A는 야 이재명 제거하고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 저기 원래 그거였고 안 됐으니까 이제 플랜 B, 야 박용진 네가 한번 총대면서 해봐.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플랜 3, 플랜 C 막 얘네들은 뒤에서 계속 지금 작업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쳐내면 이런 암적인 존재들을 안 쳐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계속 또 경 같은 놈이 또 되고 한동훈 같은 놈이 또 대통령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열린민주당 같은 당이 필요한지. 옛날에 민주당이 가장 잘 싸우고 가장 활발했을 때는 정의당이 멀쩡했을 때예요. 정의당이 정상적일 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 싸웠었어요. 근데 정의당이 마탱이 가고 얘네는 180석 되고 나더니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어. 예. 지금은 열린민주당 같은 선도할 수 있는 정당, 민주당에서 내야 될 수 있는 개혁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을 때 주도적으로 먼저 내주고 열린민주당이 내주고 민주당이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선도적인 정당이. 네.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도 20년 넘게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20년 전에 만약에 이런 유튜버를 하라고 그랬으면 못했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20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저. 그냥 장사하는 놈이고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 소시민이에요. 이런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걔네들은 안 보이겠습니까, 정치하는 애들은. 근데 걔네들은 자기들 이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도 이제 기득권이 돼버리니까 진실에 눈을 감아버려요. 왜?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 구독자 다 빠지고 막 욕먹고 막 이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유튜버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예. 제가 왜 할 수 있냐면은 예전에 유튜브를 하루에 18시간씩 봤던 놈이에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유튜브 들고 밤에 잠들기 전에 유튜브 들으면서 잠을 잘 정도로 모든 채널 안보 채널이 거의 없어요. 유명 뭐 진짜 뭐 거의 외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브들 딱 보면 아 워딩만 봐도 아 이 새끼 뭘 얘기를 하는구나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이제 뭐 유튜브 얘기까지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저는 오늘 봉화 가서 저기 음악회 참석하고 노무현 대통령 뵙고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그 생각 다짐 다시 한번 저 또한 또 생각하고 동지들 만나서 좋은 시간 갖고 그러고 올라올게요. 자 빨리 열린민주당 가입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 화이팅.